이거는 뭐 이거 전혀 김일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일단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 막 찢어버려도 되는 거네, 그지? 예, 네? 오, 예. 이게 당연히 찢어버리고 막 밟고 해도 되는 거죠? 예.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논란의 김일성 가면이 재등장했습니다. 앞서 북한 응원단이 들고 나온 이 가면 속 남성, 김일성이 아닌 걸로 확인이 됐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법사위에서는 이 가면을 두고 조명균 통일부 장관과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날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지금 통일부 장관이 북한 대변인이에요? 아, 그렇지 않습니다. 이 사진 봤어요? 예. 이 많은 사람들이 젊었을 때 김일성하고 비슷하다고 이 문제를 지적을 하고 북한에 있는 갖가지 여러 그 대형 벽화니 이런 그림들에서 이게 지금 김일성 젊었을 때를 이렇게 미화한 그림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북한에다가 물어보고 거기서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 통일부 장관이 아니라고 그걸 대변을 해주고 있어요?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 전문가들한테도 저희가 확인을 해봤고 저희가 판단하건데 북한 측에서 우리 의원님도 잘 아시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거는 뭐 이거 전혀 김일성하고 상관이 없는 거네요? 예, 일단 그렇게 네?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거 막 이렇게 막 찢어버려도 되는 거네, 그제? 예, 네? 오, 예. 이게 당연히 찢어버리고 막 밟고 해도 되는 거죠? 예. 자, 오보로 일단락 된 줄 알았던 북한 응원단의 이 가면, 일명 미남 가면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법사에서 다시 등장한 이 배경, 이유가 뭡니까? 저 논란에 된 배경이 뭡니까? 오늘 국회 본회의를 앞두고 관문인 법사위에 그 통일부와 관련된 법안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네. 이제 논의하러 가는 자리였는데, 통일부 장관을 보자마자 김진태 의원이 굉장히 뭔가 누적됐던 불만을 제기한 것이 바로 저 가면 문제였습니다. 네. 그 아시다시피 그 단일 아이스하키 팀, 여자 아이스하키 팀 응원단이, 응원단에 갔던 북측 응원단이 저런 이제 갑자기 남자 가면, 젊은 남자 가면을 들고 가서 우리나라는 물론 전 세계 언론들까지 주목을 받았잖아요. 그리고 네. 외신으로까지 타전이 되면서 참 희한한 응원이 벌어졌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그 일부 그 보수나 한국당 뭐 미래, 바른미래당의 하태경 의원 이런 분들은 바로 지금 보시는 저 화면에 나오는 얼굴이 바로 김일성 젊었을 때다. 이렇게 얘기를 한 반면에 그 우리 통일부 장관, 통일부에서는 김일성 얼굴에 눈을 뚫는다든지 하는 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들한테 물어봐도 저거는 아니라고 한다. 당시에 그리고 북측 관계자들한테 물어보니까 김일성 아니라고 한다 하면서 그 해명을 했거든요. 그 해명을 그대로 전하니까 김진태 의원이 대변인이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동안 쌓여왔던 해묵은 이 감정을 오늘 법사위에서 김진태 의원이 쏟아냈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 또 등장했는지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자, 저 김일성 가면은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이 쓸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왜 김 그러면 자기가 가면을 쓰게 되면 김일성이 흉내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고 네. 그럼 왜 자꾸 김일성이 닮았는지라는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네. 북한에서 김일성을 제일 미남같이 자꾸 만들어가지고 네. 만들다 보니까 미남의 표준이 김일성이 돼버렸어요. 아하. 그러다 보니까 그 네. 미남 그림 그리면 반드시 김일성이 되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또 새로운 분석인 것 같습니다. 이 가면을 찢은 후에도요. 조명균 장관과 김진태 의원 간의 신경전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결국 김 의원은 조 장관의 태도를 문제 삼는 막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들이 보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거지. 그거를 그래 그 사람들 북한에다 대고 이거 김일성 가면 맞습니까? 아니가 그쪽에서 아니라 그러니까 거기다가 또 금방 대고 김일성 가면 아니랍니다 하고 그러니까 북한의 대변인이라는 소리 듣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언제 그렇습니다. 장관 보고 그 말에 동의를 하냐 안 하냐 물어봤어요? 지금 뭐 한 거예요 지금? 네?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내가 얘기하는데 지금 웃었어요? 비웃는 거예요 지금? 아닙니다. 이 양반이 아주 그냥 요새 올림픽에 저 북한 선수단 데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에요?
네, 파행 2주 만에 열린 법사위인데 이 처리해야 될 법안이 지금 산더미 같이 쌓여 있는데 결국엔 저렇게 신경전만 벌이다 또 끝났군요. 오늘 그 법사위가 처리할 법안이 96개가 있었어요. 아하. 사실 2주 동안 지금 국회가 권성동 위원장의 지금 채용 비리 문제 때문에 여당에서 보이콧하는 바람에 네. 국회가 못 열렸지 않습니까? 네. 법안들이 지금 쌓여 있고 지금 뭐 최근에 여러 가지 지금 뭐 법안 통과 안 된다는 문제 때문에 말이 많은데 사실은 법사위가 저런 식으로 오늘 또 시간을 다 소비를 해버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면 장관한테 물어볼 수 있죠. 네. 그렇지만 장관이 뭐 나중에 장관이 대답을 꼬박꼬박 하니까 나중에 이제 사소한 거 가지고 왜 웃느냐 뭐 이런 가지고 다시 또 트집을 잡는 모습인데 우리가 이렇게 보통 싸우다 보면 이 싸움이 안 되면 네. 나이 갖고 싸우고 또 그렇죠. 웃는 것과 싸우고 별거 네. 아닌 가지고 핵심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저 국회의 모습을 보면 사실 그동안 그렇게 놀았으면 좀 더 국민들 앞에 좀 겸손하게 그리고 법안 통과를 빨리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또 저렇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한 가지만 첨언을 드리면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그냥 개점협하고 있는 게 찔리기는 했는지 조금 전에 5시쯤에 90몇 개 중에서 60여 개의 법안은 처리를 했다는 아. 하여튼 처리할 때는 뭐 신속하게 굉장한 하네요. 속도로 어떻게 다 자꾸까지 다 보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무더기로 본회의를 통과해서 67개 법안은 통과했다는 소식입니다. 그렇군요. 자, 이 한편 평창 올림픽이 막바지로 향하는 가운데 조명균 장관은요 한미 군사 훈련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습니다. 어떤 말을 했을까요? 그리고 이번 올림픽 끝나고 나면 한미 군사 훈련 재개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까? 군사 훈련은 지금 재개하는 쪽으로 그 군사 당국에서 한미 간에 협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장관께서는 반대할 여사는 없습니까? 현재 없습니다. 지난 1월 달에 그에 대한 답변도 견해도 부정직하게 함으로써 오히려 국민들은 대한민국 장관이냐 북한 대변인이냐 이런 표현을 하게 됐습니다. 염두에 두시고. 사실 상식적으로 우리 4월 1일에 독수리 훈련, 4월 23일 전후로 해서 키리졸브 훈련이 실시된다는 것 모든 언론과 국민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통일부와 이 국방부, 정부에서는 이 확인을 해주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 일단은 훈련이 실시될 가능성이 높은 걸로 들립니다. 제 생각이 맞습니까? 네, 훈련은 실시될 것 같은데 네. 규모가 축소될지 아. 아니면 날짜가 조금 더 조정될지는 네.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있지 않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이 오늘 날짜를 정해서 발표를 곧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죠. 이제 곧 발표하면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네. 발표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북한 동향이라든가 미국의 입장을 현재 고려하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 전까지 그 훈련 전까지 NCND 그러니까 부정도 부인도 하지 않겠다 이런 말을 했었는데 이건 뭘 어떤 쪽을 배려해서 한 얘기였을까요? 북한을 배려한 얘기였을까요? 북한을 배려했다기보다도 북한과 협상하는 그 협상 측들을 배려했다라고 아, 봐야죠. 네. 괜히 사실 뭐 북한도 한미 군사 훈련을 안 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걸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게 계속 언론에 회자되는 것보다는 언제 정확하게 한다라고 이렇게 규정되어서 하는 것보다는 조금 유동성을 가지고 있는 것. 시 북한과 협상하는 측이 약간은 조금 더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저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고요. 네. 올림픽 끝나고 나서 발표하겠다라고 했는데 사실 올림픽이라는 건 패럴림픽하고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패럴림픽 끝나면 3월 18일이에요. 그 이후에 4월 1일까지 그 사이에 발표를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한 달간의 기간이 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많은 유동성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런 가운데 북한은요, 연일 계속해서 미국을 향해 비난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뭐 우리는 대화에도 전쟁에도 다 준비가 돼 있다라고 어제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이 발표를 했고요. 노동신문엔 또 이런 얘기가 실렸습니다. 미국이 우리에게 덤벼든다면 뼈도 못 추릴 것이다. 계속해서 뭔가 이 본인들은 괜찮다. 북한은 아직 멀쩡하다. 이런 식의 이 표현을 계속 늘어놓으면서 미국을 비난하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북한에서 지금 핵단지, 그러니까 핵실험실이 있는 곳에 거의 실험용 경수로가 완성이 됐다는 38로스의 위성사진 분석이 나왔거든요. 어떤 부분을 보고 체크를 한 겁니까? 네, 일단 그 경수로 근처에 네. 작년도 이맘때쯤 사진하고 비교해보니까 네. 그 주변에 그 많은 그 차량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공사 차량이 많았었는데 그게 좀 사라졌거든요. 아. 거의 완성됐다는 그 얘기가 되죠. 네. 벌써 2010년도 만들었기 때문에 벌써 우리 같으면 벌써 한 4, 5년 전에 벌써 완성됐을 텐데 북한도 현재 아무래도 이제 완성이 된 것 같고 그게 네. 용량이 좀 의심스러워요. 용량이 뭐 어떤 때는 한 현재 5메가트 원자로의 한 4배, 5배 정도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추정을 하고 있는데 네. 일단은 거의 완성이 된 것 같고 그다음에 이 경수로가 가동이 되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경수로에서도 사실 플루토늄을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아. 이 때문에 만약에 저게 가동되게 되면 연간 북한의 핵탄두 보유 숫자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게 되죠. 네. 경수로 같으면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경수로에서 뭔가 그런 불법적인 작업을 하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농축 우라늄을 들여와서 돌려야 되는 게 경수로이기 때문에 우리는 농축 우라늄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북한 스스로 농축을 하고 있죠. 네. 스스로 또 우라늄도 생산이 되고 아하. 그렇기 때문에 경수로를 얼마든지 돌릴 수가 있고 네. 그래서 이 구룡강에 지금 댐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댐이 물론 그 냉각수로 사용되기도 하지만 저게 만약에 수력 발전의 기능이 있다면 네. 저 인근에 어딘가에 우라늄 농축 반지가 시설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시설이 그 연료봉이 더 많이 사용될 것이다라고 네. 또 유추해 볼 수도 있습니다. 북한이 경수로를 가동한다는 것, 즉 플루토늄, 우라늄을 추출해서 핵탄두 재료를 준비하는 것이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